8월 마지막 주 경기 도정 핵심 정리합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도 시급해져 이재명 지사가 직접 긴급 의료지원단 모집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만에 159명이 생명 지키기에 귀한 힘을 보태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력난 소식을 듣고 자청에 찾아온 이들, 하지만 봉사의 손길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경증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도 안성과 고양 등에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안성과 고양에만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확산 추이에 따라 연수시설 확보 후 더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요도 폭증해 비상입니다. 경기도는 야간과 휴일에까지 진단검사를 연장했습니다.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합니다. 평일은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늘렸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는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선별 지급론에 협의할 시간이 없다면서 촉구에 나선 겁니다. 전국민 3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단 특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경기도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는 일본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버리고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결단 내린 탈일본 기술 독립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갇힌 경기 기술 독립 펀드이고요.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합니다. 작년에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 분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355억 원을 투자해 평택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습니다. 경기도가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9월에 바로 착공해 내년 하반기쯤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플랜을 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에 납품해야 할 친환경 농산물 몇천 톤이 버려질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온라인 쇼핑몰 마켓 경기 등 다방면으로 판매를 돕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 착한 소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동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